예, 박사님 뉴스 클래스 저희가 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 박사님 박사님하고 얘기한 중에 제가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계속 그랬죠.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에 대해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민주당이 망할 수 있다. 사당화된다. 그러다가 이번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투표율이 문제가 있다. 당대표 되면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이재명 의원을 제가 걱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언론의 작태, 예? 언론의 행태, 예? 자기네들 프레임대로 끌고 가다가 민심과 여론이 따라오지 않으면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그걸 아마 조중동이 주도하면 다른 언론을 따라하고 이런 걸 한두 번, 한두 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정신 차려라. 저널리즘 제대로 좀 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물가 문제 여러분들 고통이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소중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한국 경제의 총체적 해법은 어떤 것인지, 물가는 왜 올라가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옆에 지금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국민들이 처음 나오시죠? 예, 저는 처음입니다. 서울의 네. 소리가. 아, 오늘 처음이세요? 일 자주 나오세요. 좋은데요. 불러주시면 뭐 저는 언제라도 뭐 좋죠. 언론에 칼럼 쓴 것도 저희들이 봤는데요. 네네네. 예, 아주 입장도 분명하시고, 네네.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가장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현상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물가라는 거,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뭐 수치상으로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6월에 한6% 정도 올랐고, 7월에 한6.3% 정도 올랐으니까, 뭐한 자릿수니까 뭐, 아니 뭐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그 이후에 최고의 물가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지금 30대 이하 분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현재 물가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주부들이 네네네. 마트라거나 이런 데 완전히 절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집어다 그렇습니다. 놨다, 집어다 놨다. 네네네네. 네. 우리들이 보통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한 6.3%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라고 보통 얘기들도 하고 또 밥상 물가라고도 보통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상상을 이미 초월을 합니다. 현재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얼마 불과 뭐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만원 정도 한장 있으면은 이게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점심 때뭐 순댓국 이렇게 한 그릇에다가 소주 한병 정도 이렇게 할 맞아요. 수 있는 돈이었지만 지금 만 원짜리 갖고 어디 가서 점심 먹기 참 힘들죠. 힘들죠. 특히 뭐 이게 왜 이렇게 물가가 이제 고공행진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는 신선식품 지수라는 게 있어요. 가령 뭐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육류 이런 것들이 거의 뭐두 자릿수, 두배뭐 이런 식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무 같은 경우라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올랐고요. 배추는 한60% 올랐고. 뭐 고기류는 뭐 삼겹살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식 물가가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만 원짜리 한장 들고 가면은 먹을 게 거의 없는 상태. 그 신선식품 지수가 7월 달에 한13% 정도 올랐다라고 보통 얘기를 정도 13%. 하는데 이게 전월 대비 한7% 정도 오른 거예요. 근데 수치를 생각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감이 안 되시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주부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점심 한끼 먹는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갖다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뭐 물건을 사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네네네. 하여튼 그 다음에 하나만 좀 중간에 여쭤보고. 네네네. 근데 이렇게 물가가 오른 게요. 네네네.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서 네네. 그 요인이 주요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첫 번째로는 사실을 이제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제 유가라든지 국제 곡물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2월 달에 발발한 이후로 뭐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한 가지 요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를 갖다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사실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돈들이 많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다가 이제 전쟁의 여파로
유가라든지 곡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네. 이게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전 세계 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겠죠. 아, 네네네. 국내에서도 그러면은 그 영향이 주요 요인이다. 그렇게 아 그렇죠. 국내에서도 뭐 코로나 재난 대응 재난 지원금 같은 걸 풀었고요. 네. 또 현 정부 들어서도 뭐 네. 재난 지원금 또 풀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재라든지 뭐 거의 100%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곡물도 마찬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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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 오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해외 부담도. 네. 더 강력한 어떤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대책이 네네. 문제일 텐데 그건 좀 이따 좀 여쭤보고요. 자, 근데 물가가 이렇게 상승되면은 타격을 보는 사람들이 네네네. 뭐 1% 네. 고소득층 네. 잘 사는 사람들은 네.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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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데 가서 예, 예. 고급 백화점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 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가 힘들어지면은 네.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저소득층이겠죠. 네. 사실 고소득층 같은 경우 지금도 백화점의 명품이라든지 명품광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황 국면인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네. 조금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그중에서 이제 하위 소득 20% 가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위 소득 20% 가구면은 이분들의 월평균 소득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한 2점 몇 명 정도 되거든요. 가구당. 근데 이분들이 100만 원 남짓대요. 100만 원 조금 넘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쓸 수 있는 돈. 이걸 갖다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요. 가령 뭐 세금을 낸다거나 가령 뭐 의료보험료를 낸다거나 뭐 이런 거 빼고 이자를 뺀 나머지가 94만 원이에요. 한 달에 94만 원으로 이분들이 그렇죠. 94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94만 원 중에 76% 그러니까 네. 71만 원 정도가 필수 생계비예요. 가령 먹고 식비죠. 그다음에 주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다음에 교통비. 이건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하는 비용이잖아요. 네. 이게 70%가 넘어요. 네. 그다음에 식비가 그럼 이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 91만 원에 40%를 넘게 식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한 달에 94만 원 가지고 두 명이 이거 살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의 가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소득 하위 20% 가구 중에 54% 정도는 적자 가구입니다. 네. 한 달에 적자를 얼마씩 내고 있느냐? 한 28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위 20%는 과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처분 소득이 한 830만 원 정도 돼요. 네. 이 중에 이 사람들은 그 흑자를 어느 정도 내냐?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하고 네. 상위 20%하고는 거의 10배 정도의 소득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해서 심해지면 네. 특히 밥상 물가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어려움, 생계 곤란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네네. 하여튼 뭐 그러면은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대책이라는 건 다른 건 없죠. 네.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네. 그 분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분배에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분배 정책을 제대로 펴려고 하게 되면은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야 될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현 정부 들어서는 이건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부자 감세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건 뭐 대기업에 네. 대해서 0.01%밖에 안 되는 대기업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상위 2%의 세계 속하는 사람들의 종부세 부담을 갖다가 굉장히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대주주의 그 주식 양도세를 갖다가 그걸 갖다 굉장히 확 높였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대주주라 그러면 시가총액 한 10억 원 정도를 가진 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배우자, 직계 증비속, 특수관계인 전부 다 포함해서 10억 원입니다. 네. 이걸 100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특히 본인만 100억 원. 그러니까 이게 부자 증세가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세금이라는 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이라는 건 일단 한번 내려주는 건 쉬워요. 정치인들이 내려주는 건 굉장히 좋아하겠죠. 인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세금을 한번 내렸다고 올리는 건 무지무지하게 힘들거든요. 이 조세 저항이라는 게 사실은 말도 못 하는 거니까. 예, 특히 선거가 앞두고 있다면 절대로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재정 건전성을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부자 감세를 통해서 네. 일종의 기존에 있던 어떤 세금의 밭들을 갖다가 완전히 허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펴겠다? 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이거예요.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기권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그럼 국유재산 팔아서 내놓겠다. 아, 그건 말도 거짓말 좀 해주세요. 예, 그 국유재산 팔아서 내놓겠다. 이게 지금 세수 감소가 사실 이번에 이제 감세정책을 통해서 세수 감소가 정부 추계로는 한 16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통계의 조작임, 통계의 어떤 꼼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실제로 나라살림연구소가 조사한 게 한 60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게 왜 꼼수냐는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예, 예. 사실 16조 정도가 아니라 아, 예. 22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한 60조 정도가 재정이 없어져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나라 살림을 팔겠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알짜배기 자산 아니에요? 이게 부자들한테는 감세를 통해서 일단 이득을 한번 더 주고 우리나라 그 국유재산들을 갖다 부자들한테 또 싼값에 빠져가지고 싼값에 팔아서 이 사람들한테 또 이득을 주고. 그 우리 같은 사람 살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서민이라든지 중산층을 위한 뭐 소득세 감면 보완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곁다리로 사실은 껴놓은 거고 이 현 정부의 어떤 조세 정책의 핵심은 사실은 뭐 국회에서 통계화 될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이지만 네. 이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여기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의 세수 기반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다. 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심각하네요. 네네네. 부자들 위해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네네. 전체적인 국가의 근간체계가 어려워. 아니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지금까지 잘 거쳐오던 세금을 별 조세정 없이 걷어오던 세금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완전히 감세를 해주면 나중에 그걸 갖다 어떻게 다시 또 어떤 정권이 올라서 또 다시 증세를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재정 어떤 수요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는 서민층일 텐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 정책은 어떤 재원을 통해서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할 거냐 이겁니다. 네. 네네. 그러면 나중에 종부세를 다운시켜주고 법인세도 다운시켜주고 네네. 나중에 다른 정권이 들어와서 그렇죠. 올리려고 그러면은 아 조세 제왕 때문에 쉽지 못 난리가 나겠군요. 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그럼. 세금을 내려주는 건 쉽지만은 세금 올리는 건 무지무지하게 힘들거든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부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때 그 신자유주의 정책에 긴발한 작은 네. 정부 네.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했던 방식의 네. 어떤 네. 감세 정책들을 갖다가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증세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대해서는 뭐 오히려 법인세를 갖다 올린다거나. 근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들도 힘든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한번 깎아주고 다시 올리는 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 아르헨티나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네네. 아르헨티나가 매우 심각한 아르헨티나 얘기까지 우리가 할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네네네. 물가 상승률 71% 그래서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설명 좀 먼저 하시죠. 그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지난 몇 년간 거의 뭐 매달 한 50% 막 이렇게 그래요? 올랐어요. 여러분들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네. 국가 재정이 워낙 빈약하고 첫 번째가. 아. 그다음에 정치적인 혼란들. 그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사실은 네.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 되는 건데 얼마 전에 트위터를 보니까 재밌는 트위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르헨티나의 한 여성이 올린 트위터인데 네. 영화관 입장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갖다가 본 거예요. 지난 한 20년 동안 2001년에 한 5페소 정도 했는데 네. 2020년 1월에 한 800페소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로 한 16,000% 정도가 오른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 같은 경우 월급 받으면은 네. 무조건 생필품을 바로 그날 사거나 아니면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아르헨티나의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튀르키예라는 그 옛날에 말 터키죠. 터키 같은 경우도 뭐 한 70% 정도 이 정도 돼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불안정, 재정이 그렇게 빈약하고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높은 고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런 신흥국들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뭐 음식료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7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0%를 전부 다 넘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을 건 뭐냐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따라서 세속기반을 갖다가 어떤 포퓰리디스트, 그러니까 어떤 대중영합적인 어떤 욕구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들, 특히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아르헨티나 사태를 우리가 자꾸만 언론에서 보도하고 평론가님도 말씀하신 이유는 한국의 상황과 이게 결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사실 뭐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형편이니까 중요한 거죠.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인플레이션까지 갈 거라는 건 사실은 그건 뭐 굉장히 무리한 발상 같고요. 그렇죠. 예. 단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세수 기반을 갖다가 이걸 심각하게 훼손을 해서 이걸 가령 뭐 재정 건전성을 갖다가 심각하게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떨어뜨리는 행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큰 어떤 신흥국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경호 부총리가 물가 상승률이 한 5% 안팎이 될 것 같다. 네네네. 추석 물가도 지금 정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 얘기에는 거의 동감을 못하고요. 아. 올해까지 7월 달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이 한 4.9% 정도입니다. 지난 연말에 비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 물가를 갖다가 0.1%에서 뭐 5% 되라니까 넉넉 잡고 한 1.1%를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석이 사실은 이른 추석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추석 때는 보통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요. 아. 사실 국제 곡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려갔어요. 근데 2분기까지는 6월 달까지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근데 국제 곡물가가 우리나라의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내려갔으니까 6월 달에까지 올라간 거는 9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가에 반영이 여러 가지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공공요금이 하반기에도 또 한번 인상될 여지가 있어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진 게 사실이지만 천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역사상. 아직도 천연 가스는 요지 부동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 난방 수요들이 가을 겨울 되면 좀 집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냥 사실은 그 뭐 한 지금 뭐 우리나라 물가를 갖다가 올해 한 5% 정도로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 아닌가. 정치적 발언, 정치적 발언이에요, 그냥. 뭐 아무래도 뭐 장관 입장이니까 뭐 데이터에만 의존하지는 않겠죠. 그런 의도들도 약간 숨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물가가 치솟을 거라고 보여지세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 정도부터 해서 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전년 동월과 이번 달을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물가는 한 올 10월 달부터는 좀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근데 꺾인다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게 정점을 확인을 했다는 거지 그때부터 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간다니까? 이미 높아진 물가가 사실은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한번 올린 뭐 저 설렁탕 가격이 내려갈까요? 안 내려갑니다. 내려가지는 않아요.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국제유가가 떨어지니까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좀 내려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곡물가가 떨어지니까 뭐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씩 낮아질 수가 있지만 그걸 갖다가 쓰는 그 가공 상품들, 가령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료라든지 이런 건 한번 높아진 물가가 전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머리 깎는 요금들, 서비스 요금 같은 것들이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요. 뭐 물가 내려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높은 고물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높아진 물가는 진짜 상당 기간,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될 여지가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임금을 좀 더 주든지, 아니면 복지 정책을 펴서 좀 뭐 그때 뭐 기본소득 예를 든다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이나 수당 형태를 주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보다는 내년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그건 국제기구들에서도 전부 다 뭐 보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보다 내년 경기는 더 안 좋아질 텐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저소득층에 대한 살림살이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분배 정책이라든지 복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방점을 두고서 사실은 재정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배정을 하고 그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네.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의 주안점은 사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부자들의 어떤 부담을 갖다가 줄여줄 거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좀 안타까울 뿐이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래요? 정상적인 그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그분들의 뭐,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뿌리가 사실은 그쪽 아닌가요? 뿌리가. 예. 예. 그들을 위해서 정책을 핀다. 네네네. 이번에 그,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관석 그 수석 정책실장 된 사람, 네네네. 무역협회 부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네. 그 어차피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올 때부터 사실은 네. 우리나라 보수 정권들의 어떤 특색이라는 거는 네. 사실 뭐 기업 친화적이요, 뭐 시장 프렌들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대요. 네. 뭐 시장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사실은 뭐 대기업 친화적인 거고 부자 친화적인 정책들. 뭐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주류를 잃어가는 거니까 네. 또 현재의 어떤 그 경제 관료들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기재부 쪽이라든지 네. 뭐 이런 네. 분들이 경제부총리라든지 뭐 이런 쪽의 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그쪽에 어떤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트워크라든지 네, 네트워크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인력 풀이라든지 사실은 정책들이 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좀 좋고 말이죠. 네네네. 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어떤 수출 문제 또 뭐 GDP 문제, GNI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한다 그러면은 네네네.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그래. 아이 그래 좀 익스큐즈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 거꾸로 이렇게 부자 감세라든가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핀다 그러면 이거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수 감소를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네.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수는 원래 덜 그치는 건데 거기에 또 감세까지 해줬으니까 세금까지 네. 만약에 깎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세금은 훨씬 더 줄어들 거고요. 뭐 현 정부가 이제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니까 네. 그렇게 줄어든 세수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유재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보충을 하려고 하겠죠. 국가의 뭐 국유재산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팔아서. 네. 그러면 이제 수지상으로는 거의 뭐 평형을 맞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라 살림은 뭐 점점 거덜이 나는 거고 사실 일반 가게나 똑같아요. 국가라는 것도 정부라는 것도 일반 가게가 자기 재산을 팔아요. 근데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은 딴 데서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가난해지겠죠. 우리나라 뭐 정부 역시 네. 국가 역시 뭐 계속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별다른 증세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방안이라든지 새로운 발굴이 없다라고 한다면 특히 경기가 확 좋아져가지고 세금이 많이 거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앞으로 점점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진다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금리 또 올린다 그러대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빅스텝 하는 거죠? 빅스텝까지는 제가 잘 뭐 모르겠고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한미금리 역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도 이 상단 같은 경우는 역전이 돼 있어요. 미국 금리가 2.25%, 2.5%고 한국 금리가 2.25%니까 이미 역전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없고요. FOMC 회의라는 게 없고 9월 달에 네. 있는데 네. 0.50% 그러니까 빅스텝을 밟을 게 거의 확실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달에 이제 하느니 사실은 거기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게 되면은 0.50%포인트 역시 빅스텝을 밟아야 하지만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리 가용성이 굉장히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계부채라든지 민간부채 규모가 너무 큽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금리를 갖다가 계속 뭐 0.50%포인트로 올리게 되면은 네. 그렇지 않아도 뭐 영끌족들 뭐 비명 지르고 뭐 지금 부채 많은 사람들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해질 우려가 있죠. 따라서 한국은행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50pp를 올리지는 못할 거고요.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겠네요? 금리는 앞으로 뭐 당분간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목표 금리가 뭐 그 연준 위원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 네. 최소한 3.25%가 넘을 거고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한 4%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금리를 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네. 외화자금의 어떤 유출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는 한국이 현재 2.25%니까 그 앞으로도 올해 내내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네. 윤석천 평론가님 하여튼 뭐 아주 쉽게 전문적 지식을 갖고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예, 예, 예. 금리 문제를 한 번 더 저희가 네네. 한 번 모셔서 네네네. 고금리 문제 또 고환율 문제 이런 건 다시 한번 더 전문적인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물가 문제로 했으니까. 네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댓글이요? 네. 아 우리 평론가님 가시기 전에 네네. 댓글 나온 걸 우리 장 PD께서 읽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지금 피부로 와닿는 서민 경제에 대한 댓글들이 엄청 많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 우선 봄의 왈츠님. 네. 성론가님 성함이 윤석천이잖아요. 네. 네. 열보다 천이 높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이제부터 좀 깁니다. HSH님. 네. 상추 1,500원에서 6,000원으로. 이건 홍수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보고 1,570만원, 갈치구이 1,360만원, 와규 1,030만원. 흑돼지 990만원, 한우 980만원, 제주 한정식 960만원, 오마카세 940만원, 전복요리 780만원, 화로회 770만원, 회정식 700만원. 과연 이것뿐일까요? 나경원 주유비 5,700만원. 과연 이것뿐일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미니미니님, 윤석열 일당들 한 끼 식사비 900만원, 할인받아 450만원. 내년까지 살 수 있을지도 미지수네요. 전쟁 날까 무섭고 전염병 걸려 죽을까 무서워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정부는 살다 처음입니다. 자, 단추장님, 민영화 시작됐고 있는 인간들만 살아남고 코로나도 자비로 검사받을 돈 없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현실입니다. 용산 이전 1조 9천억만 안 들었어도 국유지 노른자 팔 일도 없다. 국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독재자 경건이 끌어내리자 더 지켜보다가는 죽는 자. 건진국수님, 윤석열 몰아내고 모든 피해에 대해 구상권 청구하자. 가나님, 배부른 놈에게 뷔페 식권 주고 배고픈 자에게 등찜지게 하는 정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응원 댓글도 한번 볼까요? 네. 유용화 교수님 찐팬인 것 같아요. 자주 글 남겨주시는데 보라님, 유용화 교수님 나날이 전투력이 강해집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윤석천 평론가님에 대한 호평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논리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네. 자, 진짜 끝내야겠네요. 네네. 예, 예.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